이거는 이제 50%만 제가 보여드린 거죠.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엑스퍼트들이 계속 피드백을 줘서 이 선생님이 결국은 이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그거를 못 찾았어요. 제가 그 결과를 못 찾았고 다른 뭐 남자 선생님들은 있는데 제가 여자고 저한테 공감이 좀 더 있는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보시면 실제 막 이렇게 체벌을 막 하시던 선생님, 막 욕을 하시던 선생님, 아니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개그 우차차 그런 거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다 있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있는 점은 연구 수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가 역사 교육 시범 학교를 선정이 됐어요. 남부뉴저지 통합한국 학교가. 그래서 그 프로포절을 적을 때 우리는 이제 한국어와 역사 통합 교육 시범반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 하나 안에 1년에 두 차례 연구 수업을 하는 거죠. 그 내가 가르치는 거를 학부모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작가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 수업을 누가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에. 근데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선생님들 여기에 나온 EBS에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나온 선생님들은 전부 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선생님들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기도 그 개선점을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recommend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수업을 하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 연구 수업 하겠다. 학부모님들 한번 1년에 2번 이렇게 오셔서 한번 보세요. 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실전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파워포인트는 좀 일가견이 있다. 아니 일가견이 있다기보다 좀 쓴다. 그냥 내 수준에서 쓴다. 내 수준에서 쓴다. 한 절반 정도는 계시는데 그러면 전혀 안 쓰신다. 전혀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한번 파워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화면 안 되죠. 예. 이거를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구글에서 구글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좋은 템플릿을 한번 검색을 하러 가봅니다. 저는 잘 쓰는 웹사이트가 MS 오피스 그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좋은 템플릿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가지고 저기 보세요. 3개도 템플릿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홀로 검색어를 넣은 다음에 파워포인트만 골라라. 파워포인트만 고르면 파워포인트의 학교에서 쓰는 템플릿들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템플릿 있죠? 그거를 선택했어요. 그게 제일 앞에 있네요. 네, 그거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 무료예요. 저는 무료 아니면 안 가르쳐드려요. 이거 교재 나와 있어요. 예,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62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 오늘 이거
보여드린 거 여기 유튜브 주소 제일 처음 패러그래프 있죠? 유튜브 유튜브.tv/ 여기에서 이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플레이 하시면서 시작하시고 플레이 하시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터로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글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나는 항상 견고딕을 쓰겠다. 저는 제목은 견고딕을 좋아해요. HY 견고딕. 그리고 이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슬라이드니까 둘 다 나는 진하게 견고딕을 쓰겠다 해서 마스터 파일에서 이미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 파일, 내용 슬라이드에서는 제목은 견고딕으로 하고 나는 이 바탕은 내용은 맑은 고딕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세팅을 다 해놓죠. 그럼 새로운 슬라이드 나올 때마다 내가 글꼴 다 바꿀 필요 없이 마스터에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키면은 바로 견고딕체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마스터에서 다시 노말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목, 일단 저장을 하죠. 다 끝났어요. 다음 선생님 필요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5월 5일날 준비했던 내용이 일제 강점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4학년인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동영, 이따 나올 것들은 유튜브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일본 밑에서 35년 동안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아이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어랑 역사랑 통합교육을 하면은 참 그 제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년도 방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맨 먼저는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다 빼고 동영상 편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이미 찾아요. 저는 이제 주로 가는 사이트가 역사에 대해서는 단크 사이버 역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일제강점기 찾으면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사이트를 찾아서 saveyoutube.com을 또 가요. saveyoutube.com을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다운받고자 하는 그 사이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동영상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빨리 해놨어요. 어차피 이 시간에 자기가 실제적으로 연습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줘도 잘 안 하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운을 받았죠. 그러면은 시작 버튼에서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요새는 다 들어가 있고요. 없으면 이것도 프리웨어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윈도우 라이브 무비 메이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아까 찾아 다운받았던 동영상 있죠? 이거를 여기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다운받았던 동영상을 연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동영상이 나오죠?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커트를 해요. 여기 스플릿이 있고 여기 가가지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 뒤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어가 좀 깨져서 다시 이름을 리네임을 했어요. 두 번째 다운 받은 동영상은 똑같이 일제 강점기인데 첫 번째 거는 영어, 두 번째 거는 한국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랐던 똑같은 부분을 그대로 한국어도 다 잘라서 그 똑같은 부분을 한국어로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립니다.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무비 툴 해서 스플릿이라는 거를 누르면 스플릿 커서가 있는 쪽에서 스플릿 돼요. 리무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제가 컴바인 하고 싶은 두 개의 파일이 여기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첫 부분에 제목도 좀 땄으면 좋겠어요. 일제 공장기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제일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파일들 세 개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 무비 메이커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이브 무비라는 버튼을 눌러야 동영상 파일로 돼요. 이 세이브 무비 버튼을 안 누르면 이 무비 메이커 파일로는 그냥 어디 기억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 잘랐고 어디서 어디 잘랐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할 것이다 라는 플랜이지 이거를 동영상 파일을 하려면 무비 세이브 무비 거기를 하시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 이거를 클릭하면은 내가 방금 만든 일제 강점기가 나오죠? 오토매틱하게 누르면 자동 이 페이지로 갈 때는 자동 팝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소리 크게 하자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슬라이드를 했을 때 그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백범 일지 중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 부분을 그 시간에 커버할 것을 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모르는 단어들,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어들을 표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 아이들이 영어로 알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한국어, 오른쪽에는 영어. 영어는 네이버 사전이나 뭐 야후 사전이나 그런 거에서 뜻을 찾아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빨리 돌리기 해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빨리 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문법적으로 좀 커버해야 될 부분. 시키다라는 그 뜻을 뭘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음식을 오자 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이것도 역시 사전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다 이걸 쓰기는 힘들고 카피 앤 페이스 하면 또 포스가 맡겨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을 캡처를 해요. 스크린 카피를 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붙여버려요. 붙인 다음에 크롭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만큼 크게 늘려요. 그럼 나는 일일이 타이프하거나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막 그걸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보기 좋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가 있죠. 그건 이제 게임 단어 퀴즈 게임을 주는 그 템플릿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내 PC에 또 다운로드 받죠. 그러면은 물론 잘 만드시는 분은 본인이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아까 수업 자료 하는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인셉트를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 화면에다 인서트를 시킬 건데 이런 저기 퀴즈 단어 퀴즈예요. 소리도 나오고 이거를 나는 활용해서 내 우리 한국어 단어 퀴즈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뉴 슬라이드에 가서 리유즈 슬라이드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찾은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폼의 그대로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keep source formatting 여기에 클릭을 하셔야 여기에 있는 마스터가 그대로 일로 옵니다. 이거를 클릭 안 하시면 이 마스터에서 그냥 복사가 되기 때문에 막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Keep Source Formatting을 해서 여기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문법 공부를 하고 단어 퀴즈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요. 네,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으면 나는 이 화면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영어는 한국어로 바꾸고
단어 퀴즈라고 바꾸고 밑에는 내가 원하는 그래서 이 퀴즈는 뭐 예 그 시간에 뭐 10개든 20개든 단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 동영상 고대로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오늘 정리할게요. 오늘 저희 네 가지 배웠죠? 효과적인 수업? 효과적인 수업 두 개 있었죠? 예, 수업 매체 파워포인트나 비디오,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효율적인 수업 두 가지 또 커버했죠? 학생 참여시키자. 그 다음에 이미 있는 템플릿 이용하자. 그 다음에 교사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뭐 하자? 예, 연구소와 같은 자기 모니터링을 하자. 네 번째로 그래도 열심히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